경을 하지 않고 토종 상리 단호박을 심어 보았습니다. 겨울에 헤어레비치를 심어서 무성하게 기르고 헤어레비치를 심는 부분만 눕혀서 어종을 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기물 멀칭 효과가 나서 호박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다른 풀이 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5월에 방기운이 좋은으로 호박 활착이 어려웠어요. 헤어레비치가 사그라들고 7월이 되면 그 사이에서 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호박이 커가는 걸 봐가면서 호박 주변의 풀을 잘라줍니다. 현재 8월 지금의 모습은 호박이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열매도 맺고 또 더욱 무성하게 가지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박은 뻗어가면서 새로운 뿌리를 땅에 또 냅니다. 그래서 자연재배로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